삼성전자가 전 세계 종합반도체 기업 중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78.8% 증가한 148억 7,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2위에 오른 인텔은 13.9% 증가하는 데 그쳤고, 3위와 4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차지했습니다. 특히 SK하이닉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144.3%로 상위 10개 업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. IDC는 데이터 센터 시장 등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